저는 이번에 옛날에 했던 작품까지 조금씩 이렇게 추려서 그동안 쭉 해마다 전시를 한 거를 두세 점씩, 너댓 점씩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올해 70이에요. 그래서 좀 정리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전시를 좀 했어요. 시작을 했어요. 청경자 선생님의 그림처럼 그렇게 화려한 한국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삼합지를 쓰고 있어요. 삼합지 장지를 쓰는데 여러 차례 설체를 해요. 설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러나는 오묘한 색깔, 예, 아주 분위기 있는 색깔이 그 위에 올리면 올릴수록 그 색이 그대로 이렇게 발산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고 올리면 올릴수록 그 깊이감. 그래서 이게 한지에 서양화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느낌은 서양화나 수채화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이감과 푸근함감 이거를 느끼실 거예요. 제가 이번 창작품을 비구상으로 하면서 절에 그 상징 꽃이 연이잖아요. 그래서 그 절 문을 창문을 열고 내다본 연못에 연꽃을 제가 표현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제가 서예를 한 30년 했어요. 서예 한 30년 하고 산수를 30년 하고 저는 만학도예요. 예, 공일학번이고